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희가 이제 13일 날 부산에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방송국 측의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촬영에 대한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향 상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강연회에 대한 내용들을 뭐 복습하는 겸, 아니면 이제 강연에 안 오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강연에서 했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보시면서 아, 이런 흐름들로 2024년도를 준비해야겠다. 그 올해는 어떤 쪽에 대해서 좀더 눈여겨봐야겠다.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현실로 다가온 미래 주식 2024년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꿈을 먹고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꿈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좀 한다면 저희는 뭐 과거에 문화센터에 대해서 문화센터의 재테크 고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6호화 요즘 이제 뭐 NC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랜드 그룹의 문화센터 재테크 고문을 좀 했었고, 과거에 SK건설 웹진의 직장인 재테크 또 기고 위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연말정산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제가 기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달달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인가, 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재무설계까지도 제가 재테크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베스트 인베스트, 베스트 인베스트죠.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라는 회사명으로 현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과거 SBS CNBC에서 2012년도 현재 제가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었고, MBN 머니, 우리가 매일경제 머니, 거기 2013년도에 수익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2015년도에 또 1위를 했었고, 현재 2023년도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경력을 가지고 현재 우리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과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내용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지났습니다. 그죠? 2024년도가 밝았고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2024년도 뭐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긍정적이면 좋겠지만 무작정 긍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과거의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주요 국가 수익률 2023년도 주요 국가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국가가 수익률을 좋았느냐 알아봐야 또 2024년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우선은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았던 곳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합쳐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었고, 대만, 그리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유로존, 독일, 프랑스 정도 순으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한국, 베트남, 이쪽이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보면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베트남이 좋았던 모습. 이 브라질과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좀 포함되어 있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첨단 산업, 하이테크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국가 수익률이 좋았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가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업별로는 어떤 움직임들을 또 보였느냐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진국 위주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IT가 시장을 상당 부분 이끌어 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 이제 경기 소비재 관련된 부분으로 큰 상승폭을 좀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경기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인데,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유통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기 소비재라고 하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료라든지 우리가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이제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합니다. 헬스케어를 잘못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증시가 상승률을 보일 때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경기 소비재라는 것은 연동이 뭐가 되냐면 이제 소비와 또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미국 주요 섹터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IT 통신 경기 소비재 순으로 좋았다라는 것은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가 회복됐던 부분 자체에서 그러면 이제는 금리 하락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금리 하락 국면에 넘어갔을 때 과거에는 현재 말고 과거에는 어떤 섹터 군들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이번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미리 알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지금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미국 2024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결국 금리 인하라는 부분. 금리 인하를 진행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게 있었느냐.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갔을 때 수익률에 대한 참고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 가격은 큰 의미를 두긴 좀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맥시멈 위주로 본다면, 일단 이제 평균 가격을 보기 힘든 것은 우리가, 맥시멈과 미니멈과 이제 차이를 우리 평균 가격으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뭐 우리가 평균 가격 자체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통계 함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여기 빨간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것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은 결국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 정도, 그리고 베트남 정도에 대한 국가들이 금리 하락 국면의 수익률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는 1990년도 1월 이후부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1990년도 1월부터 이후부터 금리 하락 국면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올랐던 증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이 상당히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내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통화량이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자를 낮춘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거고 양적 축소는 통화량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이자를 올리겠다. 금리 인하는 이자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것, 시중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제 규모가 큰 나라들일수록
이런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수익률이 대단히 좋게 나타났다는 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대미 무역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에 대한 관계에서도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도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중국과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미국도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 좋아지는 모습이 통계적으로 나타났었고, 유럽도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갔을 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인도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결국에는 2024년도는 수출주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수출주 위주에 대한 공략이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통계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섹터군에 대해서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느냐라는 건데, 자, 에너지는 38.9, 그리고 이제 산업재가 35.3, 자, 경기 소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과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헬스케어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IT 국면에 대한, IT 쪽에 대한 부분이 90%까지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 2023년도에는 금리가 하락 국면이 아니었는데도 IT가 좋았는데요? 그럼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IT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IT라는 것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거나 하락하거나 크게 상관없이 꾸준한 우상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첨단 산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선진국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IT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IT라는 것은 반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반도체와 성장주에 대한 2024년도 희망이 대단히 좋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결국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는 신규 투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과정이지만,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는 이런 제약 헬스케어의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기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이런 제약 바이오가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약 3년 동안 하락을 했지만,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금리 하락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IT와 BT 두 개의 축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여기서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거든요. 결국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이두 가지 섹터가 2024년도에도 시장을 상당히 두텁게 버팀목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 55%, 중형주가 26%, 소형주가 18%입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통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 중형주나 소형주는 이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평균을 내다 보면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오류가 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우리가 그런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금리 하락 국면에서 대형주에 대한 수익이 좋게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지수에 대한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갔을 때 신규적인 주식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불경기가 나타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증시는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보다 경기 선행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6개월 정도 앞서가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 증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뭐 우리가 이런 예상대로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상대로 반드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대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에 대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변수가 좀될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잡힐 것이냐. 우리가 앞서까지 봤던 것은 이제 금리가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금리가 대표님 인상되거나 계속 동결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변수가 됩니다. 자, 말 그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다행히도 미국은 전반기에 세 번의 금리 인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3월 20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월 1일입니다. 세 번째는 6월 12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식시장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한번더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두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다만 대표님, 두 번은 좀 무리인 것 같고 한번 정도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가 많았어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한 번을 한다면 언제 시기가 중요합니다. 6월 달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 한다면 3월 달에 빠르게 하는 것이 시장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는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준이 그만큼 방향성을 못 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 한 번도 안 하면 어떡해요? 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한 번도 전반기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세번다안 하면 그때는 시장이 상당히 개별주적인 양상으로 갈수 있다는 부분도 꼭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총선에 대한 수급 블랙홀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4월 달 총선이 열리게 되고,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는 바이든이 될 것이냐, 아니다, 트럼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면서 바이든 수혜주가 있고 뭐 트럼프 수혜주 뭐 이렇게도 나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트럼프 수혜주다, 트럼프도 가상화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미국 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대선 수혜주들에 대한 수급이 왜곡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이제 국내 여건을 보면, 국내는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총선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대선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수급 쏠림이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 테마주가 한편에 또 작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현재 주식시장에서 작전을 잡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또는 카카오 이라든지 또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뭐랄까, 이제 이런 알릴 수 있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가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수급의 왜곡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시장 자체가 쉽게 가지 못합니다. 수급에 대한 블랙홀이 발생한다고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는 상당한 변수가 좀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면 증시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고금리에 대한 상황을 꽤 유지를 할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부동산 시장, 우리가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이런 PF가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건설사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새마을금고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확산될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런 미분양권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방의 미분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발목이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가 넘어갈 때도 2023년도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섹터군을 말씀드릴 때, 그건 이제 다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때 말씀드릴 때 했던 것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우리 이제 건설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조선사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단기적인 수익을 기다리기는 대단히 힘들다. 오히려 성장주 섹터군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이런 이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경제가 좀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입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증시에 꽤 힘든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세 가지에 대한 변수들이 존재라고, 만약 이세 가지에 대한 변수들이 모두 다 베스트로 넘어간다면 증시는 대단히 좋은 여건이 형성될 수 있고, 만약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불거진다면 그때는 시장에 이런 큰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증시에 대한 변수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증시가 그 상승을 할 때는 보면 그만큼 이제 주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주도주들이 상당히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물론 이제 중간에 등락도 심했습니다. 10월달까지도 빠졌다가 11월달부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시장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주식이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가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좀더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 계좌를 굴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 주식들에 대한 부분, 어떤 기업을 한번 좀 사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우리도 이제 뭐 전보로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초년운이 어떻고, 장년운이 어떻고, 말년운이 어떻고, 뭐 그런 거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도 우리가 이제 사람처럼 일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태동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산업이 시작이 하는 거죠. 뭔가에 대한 산업이 시작을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많이 팔리냐, 적게 팔리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산업이 시작됐다, 이런 제품이 나왔다 정도의 의미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장기가 이제 존재합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10대, 20대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사람도 성장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성장을 하고 몸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이 잘 먹고 잘 자고 하려면 결국 내가 만들었던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 쓰고 기업들도 와 뭐야 이거 데이트 상품이다. 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판매가 증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산업의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성숙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정도, 50대까지 넘어가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노련함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는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상품들도 다양해지고 라인업도 다양해지고 그만큼 이제 뭐 상품 안에서 조금 조금씩 다른 많은 라인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이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독과점을 이루다가 점점 나와 비슷한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기면서 이 파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시기를 우리가 성숙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조정기가 존재합니다. 자, 이 조정기는 상품이 이제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다. 또는 조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팔렸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이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쇠퇴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갑자기 슬퍼진다, 그죠? 이 쇠퇴기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퇴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체 상품이 있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대체 상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희대에 큰 인기를 찾던 것도 이제 퇴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최근에 있었던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뭐 일단 이제 2021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2021년도에 엄청 시장을 하게 달궜던 거 메타버스란 가상현실이 엄청나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작. 가상현실, 메타버스, 메타버스 ETF도 그때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에서는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애플은 비전 프로 이런 VR 기기, 삼성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팔렸나요? 팔렸나요? 메타는 보니까 한 350만 원, 비전 프로 애플 거 보니까 한 450, 500만 원 정도 팔린다. 대신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하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떤 시기라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태동기와 성장기 사이에. 왜냐하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상품이 증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기 초입 국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AI. AI. 우리가 AI가 엄청 오래전에 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챗봇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12월이었습니다. AI가 등장을 하면서 불과 1년 만에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AI라는 것이 출시가 되고 현재 상품에 대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활용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쇠퇴기입니까? 아니죠. 성장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확장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한 차가 보입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차인데, 국내 테슬라 첫 매장을 오픈. 차보다는 IT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다. 자, 2017년도 3월 15일. 자, 테슬라 코리아는 국내 첫 매장인 스타필드 하남 스토어를 개장했다. 언제냐면 이제 2017년도 3월 15일입니다. 2017년도 3월 15일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제품을 출시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태동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부터 시장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다음부터 시장에서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상품이 다양해지고,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거짓도 사실처럼 답변하는 인공지능 챗GPT. 근데 제목에서부터 조금 비꼬고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사실처럼 얘기한다. 인공지능 챗GPT. 그러면서 곧장 첫 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탁 드러냅니다. 오픈 AI, GPT 3.5의 새 AI 챗봇 기능 둘러싼 논란 가열 조짐. 논란이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죠? 기능은 매우 우수하나 진위공간 어려운 위험도 있다. 오픈 AI가 지난달 말 공개한 3.5의 인공지능 챗봇 기능인 챗GPT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모아서 화제가 되었다. 챗GPT는 질문하고 명령을 입력하면 사력있고 설득력 있는 응답을 통해 학계는 물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란 가열 조짐 아닙니다. 진위공간 어렵다 아닙니다. 거짓말처럼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학계는 물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단기간에 폭발적인 2023년도 큰 성장을 기록했던 이 AI. 그만큼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폭발적인 성장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 AI라는 것을 AI로 읽지 말고 AI라는 것을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직도 2024년도에도 우리는 기회는 상당히 열려 있다 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포스코 DX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포스코 ICT였습니다. 이 포스코 ICT.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이 포스코라는 것은 맨날 이제 고로가 있으면, 그죠? 불로 가열시켜가지고, 뜨거운 그런 것들을 막 부어가지고, 그죠? 맨날 막 불꽃에 쌓여가지고, 불 꺼지지 않는 포항제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회원분 얘기로는 뭐, 반 우스갯소리지만, 포항제철에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포항은 눈이 안 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포스코라는 기업은 묵직하고 크고, 그죠? 이렇게 열정에 쌓이고 뜨겁고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포스코 그룹 안에서 포스코 DX, 과거 포스코 ICT가 하는 일은 뭘까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 포스코가 포스코 ICT였을 때, ICT였을 때, 이 I는 information입니다. 자, C는 communication입니다. 자, 그 T는 technolog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결국, 포스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회사명이 되는데, 한글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이 포스코에서 AI를 담당하고, 또는 포스코에서 자동화를 담당하거나, 또는 로봇을 담당하거나,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 하거나, 자, 또는 공장 자동화를 했을 때 그것을 담당하는 기업은 뭐냐? 바로 이 포스코 DX라는 겁니다. 자, 이 포스코 DX가 2023년도에 주가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어요? 포스코 DX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AI에 대한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또는 로봇에 대해서 경력직 채용을 하고 있다. 그 채용 공고도 보여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그것을 하는 거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주가는 1년 만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에 포스코 ICT, 포스코 DX가 있다면 삼성그룹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그룹에는 바로 삼성 SDS가 있습니다. 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덜란드 공장 자동화, 네덜란드에 공장 자동화 그런 이제 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류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 바로 이 삼성 SDS였습니다. 과거 2020년도, 2021년도 우리가 디지털 뉴딜, 국가에서 시행했던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삼성 SDS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그룹에서 자동화가 이루어냈을 때, 삼성그룹에서 2024년도 미국 투자가 확산되었을 때, 확대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 SDS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SDS가 마찬가지로 6월 달에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이었습니다. 이 12만 원의 가격이 17만 4천 원까지 6개월 만에 금방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왜 올라갔을까요? 자, 산업이 성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이라는 것이 태동하는 시기였다면 2023년도 말은 그런 자동화가 무인화가 꽃필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성장기에 들어왔던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빠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성장기 이후 성숙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면 되겠습니까? 어떤 주식을 사야지 인생이 역전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군들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인 혁신이 있습니다. 뭔가가 바뀌는 혁신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생활의 체감이 돼야 됩니다. 내 생활이 편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적은요. 실적은 그 뒤에 재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모이면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시대가 불러오고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주식 시장에는 이런 메가 트렌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가 트렌드가 있던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가 항상 이 가격대, 이때는 가격이 액면분을 하기 전이니까 많이 비쌌습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2016년도 6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슈가 있었던 것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아, 대표님, 반도체 수요가 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까? 그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 전까지 문자라고 합니다. 단문 메시지를. 근데 이 단문 메시지가 어느 순간 이제 장문 메시지, MMS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 장문 메시지가 그림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졌다. 오늘 승리했다. 삼진 두개 잡았다. 끝! 이게 오늘 뉴스입니다. 단문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근데 장문 메시지로 바뀌니까 삼진을 두개 잡았는데 그의 첫 번째 삼진은 이렇게 잡았고 두 번째 삼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끝내 99 끝에 삼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글로 전달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림은 공 던지는 모습, 스틸컷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림으로 바뀌었다. 구의 박찬호가 열심히 공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스트리밍, 이제 실시간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타면 다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 기사도 안 보고, 동영상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영상도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다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또는 운전하시다가, 그렇게 듣고, 보고 하실 겁니다. 쉴때 그냥 귀에 꽂고, 아, 이상무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옛날처럼 그렇게 파급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봐주시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에 대한, 이 영상에 대해서 어딘가는 서버가 저장이 돼야 될 거고, 그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낸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올 수 있는 메모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걸다 알아도 대표님, 저는 신고 가는 종목 못 잡던데요. 못 잡겠던데. 잘 보십시오. 2016년도 6월 달에 삼성전자가 돌파라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SK이닉스 언제 넘어갔습니까? 잘 보십시오. SK이닉스가 언제 넘어갑니까? 2017년도 1월 달에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6개월 전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왜 간다? 이유만 잘 분석해도 우리가 SK이닉스가 신고가를 갈수 있다, 아니다, 맞고 빠진다, 박수권 못 뚫는다, 아니다, 박수권 뚫는다, 할수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게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졌고, 그게 내 생활이 편하게 되죠. 왜? 내가 지금까지 사진만을 보다가 동영상 서비스로 보고, 내 차에도 블랙박스에도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아, 삼성전자 그래서 가는구나. 그걸 알고 있다면, SK이닉스도 무조건 뚫는다. 왜냐?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해서 50%가 매출 비중이지만 SK이닉스는 90%, 95%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SK이닉스가 뚫고 가야겠죠. 뚫고 가야겠죠. 그러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못 뚫는다. 아니다.
무조건 뚫어낸다. 삼성전자 봐라. 뚫어내고 갔다. 그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저는 그래도 미국 주식은 위험해가지고 잘 못하겠던데. 아, 한국 주식은 좀 불안하던데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인텔 보십시오. 자, 인텔 언제 가느냐? 2017년도 9월 달에 돌파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2017년도 1월 달이었고, 삼성은 2016년도 6월 달이었고, 인텔이 2017년도 9월 달이었고, 똑같은 시기에 다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갔을까, 못 갔을까요? 아빠도 뻔하죠. 갔습니다. 왜? 공중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IT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간다, 못 간다? 자, 그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자, 삼성전자의 돌파가 왜 이루어졌느냐? 결국 스트리밍 시대로의 시대는 변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문자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동영상이 되는 시대로 변했다.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활용이 증가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들어가야 돼. 내비게이션에도 들어가야 돼.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돼. 카메라에 들어가야 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8기가, 8메가. 적다. 16. 아, 그것도 적다. 32, 64, 128, 256, 512.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 그리고 이제 D램 가격이 인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요즘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볼까요? 요즘으로 바꿔서. AI 시대가 왔다. AI 시대가 왔다. AI 시대로 인해 가지고 AI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생성형 AI 시대가 왔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도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D램 가격도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2024년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이런 AI를 얻고 바뀔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를 한번 더 볼까요? 테슬라.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테슬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장에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가 엔비디아,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해줬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테슬라였습니다. 자, 테슬라가 앞서도 봤지만 2017년도 3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제 스타빌드 하남의 첫 번째 매장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 3월 달 글로벌 진출이 확산되고 2019년도 12월 달 유럽 시장이 확장되면서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017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내연기관 차냐? 아니라, 뭡니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원료는, 전기차의 연료는 바로 2차전지. 자, 포스코 퓨처엠이 2017년도 7월 달에 바닥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시작합니다. 테슬라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2차전지가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성장기에 들어갔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성 SDI가
2017년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그 전까지는 배터리를 두 개로 줬습니다. 언제? 스마트폰을 사면 한 개는 배터리를 꼽아서 줬고 하나는 탈착식 배터리를 하나를 더 줬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애플을 딱 보니까 애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애플은 내장형 배터리만 주고 끝입니다. 야, 저거다. 우리도 괜히 탁찰식으로 한 개 더 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배터리를 공급하던 소형 전지, 2차 전지를 공급하던 삼성 SDI가 그때부터 주가가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 3월 달에 테슬라가 짜잔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 SDI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2017년도로 돌아가서 4월 달이면 우리 뭐 사면 될까요? 삼성 SDI 다시 한번 사볼까요? 포스코 퓨처는 다시 한번 사볼까요? 돌릴 수만 있다면 뭔들 못 사겠습니까? 그죠? 삼성 SDI를 사도 되고 포스코 퓨처는 사도 됩니다. 하지만 뭘 사면 좋겠습니까? 원탑은 뭐였습니까?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때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이었습니다. 120만원 갔습니다. 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주가인데 그게 바로 2017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아직도 일단 요거까지 뭐 정리를 마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테슬라의 돌파도 결국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국내 입점했던 것이 바로 2017년도 3월 15일 스타필드 하나, 3월 17일 테슬라 청담 매장이었습니다. 어이, 저 누가 타? IT 아니야? 잘 안 보입니다. 지나가다 강남 같은 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때 판매가 조금씩, 갑자기 우리 동네도 한 대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성장기에 들어왔다. 충전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마트 가니까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고 공원 같은 데 가니까 충전기가 생겼습니다. 홈플러스도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전기차,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AI는 거품이야. 테마야. 야, 로봇 한 개 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 하지만 어느 누구는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무인화 또는 이런 자동화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좀 더 연구하고 이게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르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 사물을 보고 그에 따라서 한계라고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정말로 내 생활의 혁신이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자, 지금도 그런 우리가 이런 주도주를 볼 수 있는 메가 트렌드는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하고 함께 하나씩 안에 찾아가는 겁니다. 대표님 여기 꼭지 아니에요? 항상 그런 불안감이 시달립니다.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건 꼭지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위, 뭐, 우리가 현재까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보셨지만, 이런 부분 말고도 기업들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일적인 예한 가지만 더 볼까요? 과거에 리니지 아시죠? 리니지. NC소프트. NC소프트가 2017년도 6월 21일 날 상당히 특별한 일을 합니다. 리니지 M이라고 해서 리니지 모바일을 출시를 해요. 지금까지는 PC로만 하다가 2017년도 6월 21일 날 모바일에 똑같이 화면이 구현되도록 출시를 합니다.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3배 올라갑니다. 그냥 모바일로도 돼. 단순한 걸로 3배 올라갔습니다. 이런 혁신과 내 생활이 체감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STO 생각해볼까요? STO도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STO 투자 1호가 이루어졌습니다. 끝일까? 이제 봐야겠죠. 응? STO가 계속적으로 히트를 치는지, 안 치는지, 히트를 친다면, 앞으로도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자율주행도, 이런 성장 섹터들에 대한 판매가 증가를 한다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주가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산업이 상승할 때, 산업이 바뀔 때는 모든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도 함께 움직이는 종목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은 반드시 좋은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만 있다면 다들 수익 나시겠지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또 반드시 피해야 되는 종목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도주로 봤다면 피해야 되는 종목도 있는데 그게 바로 테마주들입니다. 특히 테마주 안에서도 올해는 반드시 이런 것들은 피하자 하는 내용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가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중, 정치 테마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안랩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랩. 다들 아실 건데요. 그 안철수 위원이 2017년도 갑자기 대선 지지율이 1위가 됐습니다. 6만 2천 원 주가가 14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TV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TV 토론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며칠 만에 크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TV 토론회를 잘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수 없는 겁니다. 지지율이 1위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장주의 섹터와는 별개라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내가 볼때될것 같아. 그냥 무당이 더잘 맞출 수 있는 영역이라. 이거는 빅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또한 가지 더 볼까요? 과거 이제 성문전자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6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뭐한 6개월 만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반기문 테마주에서 가장 탑 기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만두고 한국의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주가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몇번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서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뭐 개찰구에서 뭐 교통카드를 못 찍는다든지 그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의아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몇 가지 하시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선 불출마를 시사를 하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빠지기 시작. 예상 못하는 것. 예상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보고 앞으로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갔던 것뿐이었다는 거죠. 자, 이지. 마찬가지죠.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올라왔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동생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크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재료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임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기술적 혁신 있다 없다까지 판단하기는 무의미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돈 되는 것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마주는 말 그대로 테마로 봐야 됩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가 또 정치 테마주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3월 19일이 최저점이었을 겁니다. 3월 17일 날 우리 회원분이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아, 대표님 죽겠습니다. 한 종목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같이 매매했던 기업이 코어였습니다. 이때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리면 이 종목이 이제 빨간 주식, 중요한 종목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나중에 액면분할을 했죠. 딱그 3월 17일 날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우리가 카카오톡을 안 쓰지는 않겠지. 그런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카카오류의 플랫폼이 상당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강조를 드리면서 잠깐 매매를 했던 기업이었습니다. 나중에 17만 원이 되고 나니까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 그 유능하신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추천을 했던 것을 봤었습니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 이런 가격대에 할까? 좋은 종목은 저가에서도 좋은 종목입니다. 고가가 된다고 해서 좋은 종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주변에도 항상 좋은 종목, 좋은 기업들은 있습니다. 대신에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더 깊게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2024년도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수 있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강연회를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 같이 보셨고, 제가 원래 이제 이 강연회에서만 오늘 이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앞서 영상에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꼭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기 때문에 강연회에서 특별 이벤트가 이거였습니다. 2024년도 핵심 추천주 영상을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볼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상로의 원리 클래스 주식 교육 10강짜리를 또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밴드 회원방송이 한 달에 원래 77만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2개월 함께 회원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 요세 가지 혜택을 묶어서 저희가 강연회에서 이번에 55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요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는 가격이 안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하시면 한 달에 77만 원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혜택을 다 받으시려면 이 번호로 023490-4517번으로 연락을 하셔야지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3490-4517번으로 하시면 회원방송 2개월에 55만 원으로 원래는 한 달에 17만 원이면 두 달에 154만 원이죠. 근데 이번에 두달 55만 원으로 혜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고 추천주 5개 또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상로 원리클래스 VOD 특강 10강짜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1개월 동안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출퇴근하시면서 또는 여유 되실 때마다 보시면 짬짬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회원방송은 하루에 두번 진행합니다. 오전에 10시 40분에서 10시 10분, 오후에는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진행하니까 오전이나 오후에 또는 둘다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 추천드린 종목 못 따라했다 싶으면 그런 거 말씀 주시면 되고 제가 비중을 10% 이상 실으라는 것 종목 실으시면 되고 비중 이하로 단기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대응을 또 단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데 따라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즐겁게 2024년도 주식하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두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2024년도 처음부터 시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두달 파격적인 강연 혜택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빨간 주식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그리고 한국경제TV 회원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파격적인 혜택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매수가, 매도가, 추천주, 매수, 매도 다 나가니까요. 걱정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안 보시고 문자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했던 내용은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내용들 또 준비해서 혹시나 또 강연회에서 못 보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제가 또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도에도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응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만큼 그보다 더 이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2024년 이상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빨간 주식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